오늘도 뒷목 땡기셨나요? 뒷목부터 어깨까지 눈치 보지 않고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이 해볼게요. 핸드폰 얇은 면을 머리가 끝나는 지점, 움푹 패여있는 지점에 대주세요. 앉은 키가 커지게 척추 펴고 가슴을 위로 쭉 들어올리면서 고개 천장 향해 들고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봅니다. 눈을 감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긴장을 푸실 수 있어요. 뭉툭한 지점 만나면 멈춰 계셔도 좋고 계속 움직이는 게 시원하면 몇 번 더 움직여 볼게요. 어깨 긴장 풀어줍니다. 이제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양손 어깨 터치시키고 손을 가슴 쪽으로 쓸어내리면서 가슴은 위로 얼굴 천장 향하게 어깨 긴장 툭 풀고 가슴으로 내 팔을 밀어내면서 목 앞쪽도 쭉 펴볼게요. 이제 제자리 돌아오고 오른팔을 뒷짐지고 고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. 측면과 어깨 윗부분이 시원할 거예요. 눈을 감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긴장 풀 수 있어요. 고개 기울인 상태에서 턱을 천장 쪽으로 위로 들어서 목의 앞쪽 한번 폈다가 내쉴 때 턱을 쇄골 쪽으로 이제 팔 바꿔서 반대쪽 팔 감아주고 고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. 어깨 넓게 펴고 쇄골 아래 가슴으로 호흡 채우고 비워냈다가 마시는 숨 턱을 위로 목 앞쪽을 쭉 펴보세요. 이제 내쉬는 숨 턱을 쇄골 쪽으로 뒤통수 천장 향하게 어깨 긴장 한번 풀어주고 팔도 풀어줍니다.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시선 뒤쪽 바라보고 마시는 숨마다 앉은 키가 커지게 등과 가슴 쪽으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어봅니다. 엉덩이로는 의자를 꽉 눌러볼게요. 이제 반대쪽도 한 손은 의자, 한 손은 책상을 잡고 손으로도 책상을 밀어내고 팔로도 의자를 당기면서 조금 더 뒤로 회전해봅니다. 이제 천천히 돌아와서 손가락을 책상에 붙이고 손목의 안쪽이 시원한 만큼 손목을 꺾어볼게요. 이제 허벅지에 손바닥 전체 내려두고 어깨 아래로 내리면서 고개 아래로 이번엔 손등을 허벅지에 붙이셔서 어깨 내려주고 손목 앞쪽 풀어냈다가 손 좌우로 탈탈탈 털어냅니다.